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오늘 좀 늦게 와서 뒷부분밖에 못 들었는데 아까 재밌는 피카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범준 교수님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 시간에는 아주 빡빡한 물리학을 할 거라서 아까 이제 좀 워밍업 하셨기를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뉴턴 역학. 지난 시간 제가 계속 F는 MA를 가지고 이제 팔아먹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F는 MA로 우주를 이해하던 방식이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 방식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F는 MA가 와장창 무너지고 새로운 물리학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F는 MA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새로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균열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균열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전히 F는 MA는 잘 작동하고요. 기계공학과 가려면 이거 해야 되죠. 당연히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균열이 생겼는지 이제 오늘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그 오늘은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가정을 했던 두 가지 가장 그 근본적으로 가정했던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랑 다음에 역학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오스트리아에 가시면 이제 브레겐스란 도시에서 매년 여름에 이렇게 호수에서 이게 무슨 호수더라? 혹시 아시나요? 보덴젠가요? 이 호수 이름이 뭐죠? 여기서 매년 오페라를 해요. 아주 유명하죠. 이 제가 오페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그 연극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극이란 건 이렇게 무대가 있고 여기 저처럼 오늘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배우가 있고요. 관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무대가 시간 공간입니다. 시공간, 시공간이라 그러죠. 일단 배우가 물질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관찰자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카르멘 공연인데요. 진짜 멋있죠. 여기가 이제 호수예요. 호수 위에 만들어서 이 배우들이 나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 배우에 대한 건데 물론 배우를 그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배우의 몸에다가 무게중심에 점 하나 찍은 다음에 그 점의 위치를 기술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게 F는 MA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대예요. 이거 빨리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거나 그게 안 되거나 이건 되는데. 자, 이 브레겐스의 이 오페라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무대 때문에 유명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보이시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이건 지금 카르멘이고요. 이거 말고도 매년 이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이 무대가 어떤 거가 될지가 오스트리아 전체를 이제 들썩이게 만들죠. 작년에는 이렇게 엄청난 그 멋있는 무대를 만들었었고요. 무대가 뉴턴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세팅이 되면 바뀌지 않아요. 이 보니까 이 카오스 재단 이 마스터 클래스 강의도 이게 안 바뀌잖아요. 이거 위치도 안 바뀌어요. 카오스도 심지어.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시간과 공간이 과연 이 물체, 이 물질, 우리의 대상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관객들입니다. 자, 관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극을 만들 때 물론 관객들이 이 연극을 좋아할지는 고려하겠지만 중간에 여러분이 이 현재 이 강연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갑자기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질문 시간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20세기에 들어가면 제가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할 건데요. 이제 양자역학이 되면 더 이상 관찰자는 대상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언제나 이 연극 얘기로 20세기에 일어난 혁명을 설명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무대가 이 관객 아니 그 배우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관객과 그 연극과의 관계, 관객이 어떻게 연극을 보냐에 따라서 연극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주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글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다시 뉴턴의 이야기인데 프린키피아, 뉴턴의 프린키피아죠. 이 프린키피아의 F는 MA라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철저하게 이 당시 이제 근대 과학이 시작될 때잖아요. 이 당시 데카르트가 보여준 모범대로 쓰여진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갈릴레오는 그렇게 안 썼어요. 갈릴레오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프린키피아는 철저하게 수학적 전통,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형태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숨막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번역돼 나와 있거든요. 뭐 보시면 뭐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숨막혀서 이걸 보라고 제가 권하진 않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시작해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이것도 읽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뉴턴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나는 시간을 정의하지 않겠다. 시간, 공간, 장소, 운동 정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근대 과학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시간이 뭔지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렇죠? 공간이 뭔지를 얘기하다가 공간의 본질이 뭔지, 힘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거 얘기하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는 더 이상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로 우리의 의문이 바뀐 거죠. 그걸 기술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이론은 시간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기술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유명한 절대적이고 진실되고 수학적인 시간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대비가 되는 건데 상대적이고 뭐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와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프린키피아의 표현은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뉴턴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개가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뉴턴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이란 것은 사실 뉴턴이 살던 시대에조차도 시간이란 것은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간관념이에요. 누구도 분단이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뉴턴이 살았던 1600년대에 누구도 분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대개는 점심때 만나자, 저녁 먹기 전에 보자, 내일 만나자 이 정도가 일반인의 시간관념이고요. 시를 썼던 사람들은 오로지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에서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뭐 이게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사들이 처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괴로워 이제 일기를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괴로웠던 거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떴는데 일어나라 그러죠.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위로 우리가 시간을 보게 된 게 언제냐면은 바로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고요. 증기기관 이전에 간의 수공업 기계가 있는데 자동화 기계는 아니고요.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때가 있었어요. 증기기관 이전에도. 물레방아일 수도 있고요. 기계와 같이 인간이 살면서 분단위 작업 시간이 시작됩니다.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하고 10분 휴식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인간이 기계랑 같이 살지 않을 때는 분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신다면 이 뉴턴의 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뉴턴은 지구가 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구의 자전으로 하고 있는데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24시간도 똑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무슨 얘긴가 하니 인간이 정해놓은 천문학적인 시간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위치를 잡을 때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요. 이 S를 기준으로 제 위치를 잡을 수 있지만 이 S조차도 정지해 있지 않아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 S 위치도 바뀌고 지구가 또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공전하고 있잖아요. 우주 공간상에서 이 S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의 자전 공전과도 무관한 어떤 우주에 박혀있는 절대적 시공간,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 수학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관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얘기할 때 지금이 15시 50분이라는 숫자로서 머릿속에 갖고 있지 배가 고프니까 12시고
자야 되니까 9시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시간은 수학적인 시간인데 이런 시간의 개념이 생긴 게 뉴턴이 만든 겁니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 개념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깨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애플은 MA는 바로 이런 시간 공간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벽에 이 우주에 박혀 있는 시간 공간 상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 식이 F는 MA이고 거기서는 위치를 기술하는 식이고요. 미분으로 지어진 식이었죠. 자 이제 이게 다 깨지게 되는 이런 시간 공간 개념이 깨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1905년 아인슈타인이 쓴 논문이죠. 이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이때 아직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특허청에서 일하는 말단 기사였죠. 물론 정규직이었지만 말단 최하급 기사였고요. 그런 사람이 논문을 써서 물론 물리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그 성공적으로 그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교수 추천서 받지 못해서 직장도 못 구하고 자기 친구 아빠가 소개해준 그런 특허청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썼던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저 뉴턴의 가장 기본적인 시공간 개념을 다 깨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 다른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뉴턴의 시공간이 무너지는데 첫 번째 가정은 놀랍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디서 보나 물리법칙은 동일해야 돼요. 단지 이걸 좀 정교하게 만드는 건데 관성계라는 것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계를 말합니다. 사실 등속이란 것은 뉴턴의 역학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그 운동법칙을 한 줄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등속으로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정지했다고 착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정지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자전공전하고 있지만 사실 자전공전에 의한 효과는 다 월운동이라서 가속운동인데 이미 다 보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있는데 그것까지 딱 보정해서 중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둘 빼고 나면 우리는 사실상 등속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해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지해 있지 않죠. 어쨌든 정지해 있는 개라면 물리법칙은 F는 MA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저거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있는 이 개는 정지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만든 법칙은 어느 법칙이나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반박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반박이 내가 도는데 왜 모르나 이거였거든요. 당시 철학자들이 했던 가장 중대한 반박이 지구가 한 바퀴 한 번 돌아,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제가 같이 한번 계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반지름이 6,400km니까 지구 적도의 둘레가 4만 킬로고 24시간에 도니까 시속 1,800이 넘어요. 우리는 지금 북위 30도 근방에 사니까 우리는 대략 시속 1,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비행기 속도로 돌면 내가 비행기를 왜 타요? 붕 뛰면 지구가 돌 텐데 붕붕붕 뛰면은 지구가 비행기 속도로 도니까 운동 여행할 수 있잖아요. 절대 못 하거든요. 왜 못 하냐면 바로 이 그림이죠.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지구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하지만 둘이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옳다는 거죠. 둘 다 옳고 둘 다 똑같이 F는 MA로 기술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초기 속도가 없는 것뿐이고 이쪽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운동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붕붕 뛰어도 여행 못해요. 이미 지구의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관성계에서 같다는 뜻이 내가 정지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지구는 돌고 있어도 그 착각이 옳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다 착각을 해서 F는 MA로 문제를 풀어도 다 똑같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RA로 움직였다 그러고 이 사람은 포물선했다 그러지만 두 사람 다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칭성과 관련된 원리죠. 물리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칭성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날 이걸 갈릴레오의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정이 문제인데 이 두 번째 가정이 되게 미스테리어스해서 학생들이 되게 괴로워하죠. 이거 가르칠 때. 자, 광속도 불변 원리라고 하는 건데 관성계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법칙이에요. 자,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은 이건 뭐죠? 이거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스카이 뭐죠? 스카이워커? 뭐죠?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아 무빙워크 맞아요. 예, 무빙워크라 그러죠. 예, 공항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찍은 거죠. 무빙워크가 있는데 무빙워크 위를 걷는 사람이 무빙워크 위가 아닌 곳을 걷는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무빙워크 위를 걸을 때에는 내 원래 걷는 속도가 있는데 무빙워크의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빛의 경우는 정지한 사람이 내는 빛이나 지금 제가 정지하고 내고 있는데 무빙워크 움직이면서 내는 빛이나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움직이고 있던 그 운동의 양상이 빛에는 더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실험이 있었다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실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얘기할 텐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실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논란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직접 쓴 책에 따르면 뭐 아인슈타인 말을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쓴 책 그대로 워딩 이거 아인슈타인이 영어로 쓴 겁니다. 영어로 쓴 책인데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원리의 뭐죠? 그 기초와 이론인가 그런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여기 나오지만 자 이게 전자기파 고재현 교수님한테 배웠죠. 네, 빛은 전자기파 파동이에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공중을 서로 자기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서로 상대방을 만들어내서 진행하는 이런 전자기파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상을 해봤다 그러죠. 자기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렇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얘를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정지 상태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여기 나오지만 나이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적도 없고 맥스의 방정식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이 경험한 적도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한 얘기인 것 같고 물리학자의 경험이겠죠.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죠. 맥스웰 방정식에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이런 분포를 가진 녀석은 이게 공간적으로 분포가 있으면은 아마 이거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한 기호처럼 보이겠지만 미분이거든요. 공간 미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란 얘기는 이런 게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전자기파는 움직여야만 돼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전자기학 법칙이 깨진 거죠.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배워요. 사실 전자기학 2에서 이거를 한 달가량 배우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광속도 불변의 원리를 떠올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10년 가까이 적어도 10년 가까이 당시는 전자기학이 막 갓 나온 첨단 이론이었어요. 전자기파가 발견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헤르츠의 실험이 이루어진 게 18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르츠로 전자기파가 확증되고 한 10년 남짓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답듯이 공부한 거예요. 이답듯이 공부한 끝에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거는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과 F는 MA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물론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F는 MA를 결국 틀렸다고 생각하죠. 아인슈타인은. 물론 첫 번째는 전자기학부터 버려봤을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책이 안 나와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아인슈타인이 처음 한 3, 4년가량은 전자기학 법칙을 뜯어고쳐보려고 온갖 짓을 했을 거고요. 그런 다음 내린 결론은 전자기학이 오히려 더 정합적이고 F는 MA에 오히려 더 허점이 많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F는 MA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전자기학과 맞도록. 즉 갈릴레이가 얘기한 변환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걸 전자기학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전자기학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보이도록 F는 MA를 뜯어 고쳐보자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따라서 광속도 불변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죠. 어쨌든 아인슈타인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가정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다시 보시지만 이건 다시 유클리드 기하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다시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쓸모있었던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그 수학적 체계를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모든 법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즉 두 가지 공리 이 두 가지 공리를 세웠을 때
F는 MA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정합적으로 나머지는 다 연역적으로만 끌어가 보자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린 새로운 종류의 역학을 얻게 되고 그 역학을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는 그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는 거고 이것은 이미 뉴턴 역학도 만족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것이 미묘한데 이건 뉴턴 역학이 안 맞죠. 비속도는 일정하다. 하지만 전자기학은 만족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F는 MA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물론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연역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저렇게 되면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공간, 시공간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로 절대적이고 수학적이고 뭐 진실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이 이제 시간을 잴 텐데 두 사람이 둘 다 다 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옳아야 돼요. 제1법칙 기억나시죠? 네, 둘 다 옳아야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의 길이를 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옳으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게 그 카툰인데 정확한 계산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삼각함수만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다르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오퍼레이셔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공간에 박혀있는 우리가 상관없는 수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시간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물리학자들의 시간의 정의는 내가 시계를 보고 읽은 어느 사건이 두 개 필요해요. 뭔가 하나 일어나고 또 하나 일어나고 그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시계로 잰 것이 시간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사건 두 가지냐면은 빛이 바닥을 출발한 사건과 빛이 올라가서 이쪽 거울에 맞고 다시 내려오죠. 두 번째 사건은 빛이 바닥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시계로 잽니다. 내가 잰 시간은 언제나 옳죠. 관성계니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잴 때 이만큼 거리를 빛이 이동했는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속도로 나눈 만큼의 시간일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보면 본인은 정지했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사실 정지해 있지 않거든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야 이런 효과가 보여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실험해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빛속도 가깝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 빛이 출발을 했는데 이 빛이 이 거울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삐딱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물체에서도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관성계에서는 다 일정하죠. 이 빛의 속도나 이 빛의 속도나 일정해야 돼요.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눈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훨씬 길죠. 같은 속도를 갖고 움직였는데 이쪽이 거리가 기니까 이쪽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관측자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물체에 올라타서 정지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잰 시간은 더 짧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갈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시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이도 짧아지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이 역시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차인데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물리학자는 기차를 이렇게 그려요. 기차가 두 개가 있고 A기차, B기차 점 찍은 게 뭐냐고요? 사람이에요. 그게 물리학자는 점을 좋아하죠. 여러분 다 점이에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아래 기차는 위의 기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요. 동시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자, 기차의 앞과 뒤쪽에서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난 그 모습이 내 눈에 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보통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알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를 놓고서 따지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이게 전파돼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비속도가 빠르지만 느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이 진행돼 올 텐데 그러는 동안 이 기차도 움직여요. 물론 기차는 무지무지 빠르겠죠. 지금 보니까 비속도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기차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빛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광속도 불변 원리. 현재 상태에서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기 사람들이 죽고 그랬겠지만 여기서 몰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빛이 이 두 관측자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두 사람 모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기차의 진행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앞쪽에서 온 사건을 여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차 앞쪽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A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A에 있는 사람은 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기 때문에 비속도가 일정하게 오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보기에는 기차의 앞과 뒤에서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B는 아직도 뒤에서 온 사건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등속도로 빛은 오고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 미처 자기한테 오지 않은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만 비로소 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B에 오게 되고 A와 B는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A는 기차의 앞과 뒤에서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거고 B는 먼저 앞에서 폭발 사고 일어나고 그 다음 B에서 일어났다고 할 텐데 두 사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시성이 상대적이 되면은 길이를 잴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길이가 잰다는 게 아까 제가 시간을 정의했지만 이제 길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야 돼요. 길이는 제가 이 길이를 잰다 그러면은 자를 갖다 놓고 자의 눈금을 두 번 읽는 행위예요. 자의 눈금을 두 번 읽어서 읽은 두 개의 눈금의 차를 구하는 게 길이를 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자의 눈금을 읽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이에요. 앞에 눈금을 읽고 첫 번째 사건, 뒤에 눈금을 읽고 두 번째 사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이 보통 때는 그 생각하지 않는 문제인데 동시에 해야만 됩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동시에 읽어서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동시에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여기를 읽어요. 3.5쯤 되나요? 근데 움직이고 있어요. 동시에 하지 않을 거예요. 좀 기다려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음에 읽어요. 그동안 얘가 움직이잖아요. 2.5. 길이가 1cm죠. 아까는 아니죠. 3.5, 여긴 1, 2.5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길이가 바뀌어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더 이상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질 않아요, 관성계마다. 따라서 길이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도 바뀌고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역설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직관과는 맞지 않은 역설들이 나오는데 역설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는 지금 집보다 커요. 정지 상태에서. 됐죠? 그러니까 동시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다리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수축해요. 시간이 늘어나고요. 수축하니까 얘가 움직이는 동안 밖에서 봤을 때 밖이란 얘기는 이 집이 정지한 걸로 보이는 관측자가 봤을 때 사다리가 움직인다면 길이가 짧아지니까 잽싸게 문을 닫을 수 있겠죠. 양쪽을. 됐죠? 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역설이 나와요. 왜 역설이냐면은 이건 지금 집이 정지한 걸로 보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다리에 올라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다리가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움직이는 거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옳다 그랬죠. 그러면은 오히려 사다리가 정지한 걸로 보이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집이 움직이니까 집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집이 작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닫기는커녕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자, 역설 뭐가 문제일까요? 이 두 관측자 가운데 한 명은 틀린 것 같은데. 자, 이런 역설이 자꾸 나와요. 이건 역설이 아닌데 이 역설이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집이 정지에 있다고 보는 관측자와 사다리가 정지에 있다고 보는 관측자 둘 다 모두 문을 다 닫고 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여기서는 사다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동시에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사다리가 더 길어졌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여기서 동시에 닫은 행위가 여기서는 동시에 닫은 행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지나가는 동안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은 첫 번째 여기서 본 사람은 사다리가 지나가는 동안 문을 동시에 닫았다가 다시 열은 거고요. 여기서 볼 때는 더 긴 사다리가 들어와서 이쪽을 먼저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 다음에 이쪽을 닫았다가 연 행동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이 우주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까다로운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역설을 찾지만 대부분 역설을 추적해 보면은 그 동시성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죠. 쌍둥이 역설. 쌍둥이 역설도 항상 상대방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떠났어요. 우주선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가면은 이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거든요.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흐른 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은 정확히 뒤집어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지구상의 정지한 쌍둥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즉 안 가기 때문에 거의 젊은 상태로 있는 거죠. 자기 늙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우주선이 정지해 있고 지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가 오히려 나이가 들고 지구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이가 젊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역설이에요.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 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사실 다 역설이 아니라는 걸 다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것만 모아서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만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면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역설이 안 빠지는데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모순을 발견하시죠. 역설 발견했다고 이렇게 뭐 메일 보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뭐 이건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질량도 에너지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은 그 지금 우리는 관성계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관성계란 건 되게 특수한 계예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계죠. 근데 등속도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속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속도가 바뀔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똑같이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개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 그러고요. 보다 일반적인 이제 가속하는 개까지 다룬 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그러죠. 이게 그 유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이고 1919년에 서브밋 됐죠. 그래서 19년 아니 15년 16년 그래서 재작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100주년 된 해였고요. 거의 그 기념이나 다름없는 영화가 이제 인터스텔라였죠. 여기서는 이제 관성력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우리는 과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관성력이란 건 여러분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나 지하철이 출발하고 멈출 때에만 느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여러분이 앞으로 몸이 쏠리는 힘이 나오는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F는 MA를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정지해 있다가 앞으로 쏠리면 힘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럼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양력, 강력은 이거 보면 다 죽은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중력 아니면 전자기력인데 중력은 아래 방향이잖아요. 어? 전자기력인가? 갑자기 전자기력이 여기 왜 작용하죠? 사실 급제동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저 힘은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깨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힘을 더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속하는 개에 있을 때 도저히 있는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추가적인 힘이 더 생기는데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이게 뉴턴역학이 깨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뉴턴역학을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좀 고등한 수학을 배우시면 좌표계 변환으로부터 심같이 생긴 게 나온다는 걸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좌표계 변환에 의한 효과죠. 그래서 이 힘은 본인이 하는 가속, 이 경우 지금 가속이 뒤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뒤방향으로 가속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이 물체가 이렇게 정지하니까 속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요. 하지만 안에 탄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가속도만 주어지면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를 힘으로 바꾸려면 그 물체 그 자신의 질량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거 F는 MA랑 뭐가 달라요? 달라요. F는 MA에서는 F가 주어지면 그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 공식은 전혀 다른 의미 갖고 있죠. 그 물체가 A로 가속을 하면 그 A에 가속하는 것 때문에 이런 힘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뜻이죠. 사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전형적인 가속운동이에요.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가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틀면 항상 트는 반대쪽으로 몸이 쏠리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안에 탄 사람은 아래쪽으로 힘이 생겼다고 착각을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요. 차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원래는 좌표계 변환 때문에 생긴 일을 안에서는 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관성력의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이 전투기 얘기인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 엄청난 가속도로 이륙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 활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지나가면 바로 비행기 날아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충분히 추진력이 된 다음에 탁 놔서 고무줄 튀기듯이 팍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조종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에는 F는 MA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언제나 중력이 이 방향인 걸 알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 방향으로 비행기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겠죠?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안 돼 그러고 세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중력과 수평하게 되기를 바라지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뭔가 불안감을 느껴요. 그게 여기서 방거리관에서 그걸 감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아까 같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을 앞으로 하면 이 안에 탄 조종사는 관성력을 느끼게 되는데, 관성력은 본인이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느끼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없는데 본인의 가속 때문에 그렇죠. 이 녀석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커요. 거의 중력의 몇 배가 중력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같은 정도의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느끼게 된 힘의 총합은 이 두 힘의 합력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실제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조종사는 언제나 중력에 대해서 자기 비행기를 수직으로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갑자기 힘이 빨간색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항공모함을 이륙할 때 갑자기 몸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지 그러고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갖다 처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내가 몸이 뒤로 뜨는 것 같은 효과가 느껴지더라도 뒤로 더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력이란 거를 조종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특히나 전투기 조종할 때는 중력의 몇 배나 되는 힘으로 막 몸을 막 이렇게 전투기 막 회피 기동하기 때문에 이 관성력을 모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관성력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두 사람 지금 모두 사과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요. 저희가 지난 시간 실험해봤죠? 이걸로 하면 이거 싫어하시겠죠? 깨질 테니까. 손을 놓으면 툭 떨어질 텐데 두 사람 다 손을 놨더니 사과가 뚝뚝 떨어져요. 아,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은 힘이 작용하는구나. 근데 중력일 확률이 아주 크겠죠.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중력이 여기 있어서 떨어진 건데, 이 사람은 중력이 없는데 우주공간상에서 이 로켓트가 이 위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생긴 관성력이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이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여기 창문도 없고 밖에 볼 수 없다면은 이 두 사람이 과연 자기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주공간상에서 내가 날아가고 있는데 가속해서 관성력으로 떨어진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떨어지는 물체를 보고 이게 관성력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관성력도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가속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꼭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몇 가지 간단한 가정과 추론으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학적인 마인드예요. 공리체계를 생각하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 하나가 바뀌면 전부 다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뭔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하는 개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관성계가 아니라. 가속계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게 뭔지, 그건 관성력이고요. 관성력과 관계된 힘이 뭔지, 그건 바로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원리라는 것은, 이 등가원리는 아까 저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두 가지 가정을 했잖아요. 하나는 관성계에서 운동법칙은 똑같다, 두 번째는 비속도는 일정하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일반상대성 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죠.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는 같다고요. 두 관측자는 같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속하는 개가 있고 빛이 있다면 빛은 직진할 거예요. 그냥 빛은 직진을 하는데 이게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안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바로 가속하는 개에서 빛이 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가속하는 개에서 빛이 휘는 거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랍지 않죠? 빛은 직진한 거예요. 하지만 관성력과 중력이 구분할 수 없다면 여기 이 효과를 이제 가속이 아니라 중력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도 빛이 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계와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는 것을 아는 순간 중력이 빛을 휘게 할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부터 이제 막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까지는 수학적 갭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할 수는 없겠죠. 자, 다시 써볼게요. 이제 남은 일은 지금 우리가 발견한 현상을 이용해서 요 법칙을 바꿔야 되는 건데, F는 MA라는 것은 뉴턴의 법칙이에요. 유명한 법, 제가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있고 이 질량은 관성과 관련된 질량이죠. 관성. 관성이 없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두 번째는 중력. 이 중력은 여기 G가 있는데 G는 중력 상수죠. 사실은 이 녀석의 정확한 형태는 뭐 거리 제곱,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어쨌든 현재 물체의 질량을 빼고 난 나머지 전체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든다면 제 질량이 M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움직이려면 제 몸에 가속, 힘이 가해지면 되겠죠? 힘이 가해지면 가속을 할 거예요. 그걸 기술할 때 이걸 필요로 하죠. 두 번째, 저는 중력장 하에 있죠.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중력의 크기는 제 질량에 비례해요. 그게 이겁니다. 문제는 이 질량은 중력을 만드는 질량이고 이 질량은 운동법칙의 질량인데 이 두 개가 같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페이지가 일반상대성 이론을 다 정리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속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예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자, 우선 속도가 있으면 어떤 물체가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얘가 가속을 하면 속도가 계속 바뀌어요. 속도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 녀석의 시간과 공간이 계속 바뀌어요. 무슨 얘긴 거 아니? 그냥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추론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속하는 개가 있다면 그 녀석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이 연속적으로 줄어가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뜻이죠. 즉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정하게 축소 확대가 아니라 뒤틀려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속하는 것이랑 중력은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게 등가 원리예요. 가속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나온 것과 구분이 안 돼요. 결론이 뭐냐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뒤틀린다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페이지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가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가속 운동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보면 제가 밖에서 보고 있어요. 반지름은 길이가 같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도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움직이는 쪽 방향으로는 길이가 수축할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방향으로는 길이가 수축할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길이가 그대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둘레의 길이는 수축하지만 반지름은 수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둘레 원에서 둘레의 길이와 지름의 길이의 비가 파이인데 이 경우는 파이보다 작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즉 가속하는 개를 볼 때 그 개는 파이가 그러니까 원주율이 파이보다 작은 개가 된다고요. 그런 개는 평평한 공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 원주율 파이에 따라서 우리가 공간을 파이가 딱 주어질 때가 평평한 공간이고 파이가 그러니까 원주율이 파이보다 클 때는 이렇게 볼록하게 스피어 같은 공간이고 그다음에 새들 같은 공간이 작은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가속하는 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하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시공간 공간 자체가 이렇게 변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즉 여전히 물리 법칙은 어떤 개에서 기술하나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물리 법칙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하다 보면 시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수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수축하고 길이 그냥 그만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개를 그냥 관성계로 바꾸거나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 자체를 이렇게 공간을 쉬도록 우리가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굽어 있는 시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즉 휘어진 시공간을 써서 문제를 다시 풀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다시 물리 법칙은 형태를 바꾸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사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바로 중력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경우는 지금 중력이 있다면 거리의 1차에 비례해서 무한히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고 이제는 시공간 자체를 뒤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방정식이 이제는 그 시공간을 이렇게 길이 직선을 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가지고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요. 이 시공간 자체가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하학을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처음에 가우스가 만들었죠. 가우스가 지구 표면상에서의 정확한 작도 같은 거 길이를 재기 위해서 만든 수학인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크게 좌변과 우변으로 되어 있는데 좌변은 이제 리치 텐서라 그러죠. 이건 이제 곡률을 나타냅니다. 시공간이 어떻게 굽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곡률을 나타내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에너지 텐서인데요. 에너지가 질량이에요. mc 제곱.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와 질량이 있으면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빼도 되는데 이건 이제 유명한 그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라 그러죠.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이 우주의 팽창 같은 거를 기술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상수를 도입해서 우주의 팽창을 막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가 틀렸다는 걸 지금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거 없어야 되죠. 근데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암흑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그 상수입니다. 보통 이거 없이 써요. 그래서 이거 없이 쓰여 있는 이 식은 아인슈타인 방정식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우주의 모습은 뭐냐면은 질량 물질이 시공간을 변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극을 예를 들었지만
뉴턴의 연극은 이렇게 무대가 있고 그 위를 저 같은 배우가 움직여요. 무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저 실제 시공간의 모습은 배우가 움직이면 무대가 따라 움직여요. 무대가 따라 변합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거기에 저걸 기반을 두면 이제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뭐 비트 빠져나올 수 없고 이게 블랙홀이죠. 블랙홀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뭐 괴상한 얘기들 나오지만 지금은 괴상한 얘기가 아니라 다 검증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쌍둥이 역설은 답이 나온 거죠. 쌍둥이 역설의 답은 뭐냐면은 이게 답이에요. 지금 우주선을 탄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우주선을 탄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기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주선을 탄 사람은 물론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수축 시간이 늘어나죠. 이 사람이 볼 때는 물론 지구가 움직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구를 출발했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어디선가 속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때 가속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가속의 양을 따져보면 엄청난 가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비속도에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때 가속하는 동안 이 사람은 중력을 느끼게 되죠. 가속과 중력은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블랙홀 갔다 온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상해성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설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정확히 그린 영화가 인터스텔라죠.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 나이가 젊고 딸은 지금 나이 들어 죽기 직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맞는 겁니다. 역설이 아니에요.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이상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그러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데 그러면 보세요. 중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져요. 거리 제곱으로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발바닥이랑 여러분 무릎이랑 중력이 틀려요. 근데 물론 너무나 미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무시하죠. 지구 반지름이 6,400km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바닥이나 무릎이나 이거 잘해봐야 30cm인데 6,400km에 비하면 30cm는 정말 무시할 만큼 작은 차이라서 중력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이 실험은 뭐냐면은 현재 인간이 만든 시간 측정 정밀도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10^-16승 정도의 정확도로 주파수를 재는 건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 장비로 이게 뭘 한 거냐면은 2010년 논문이죠. 뭘 한 거냐면은 땅바닥이랑 30cm 위랑 시간 측정을 했더니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의한 중력 효과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생기고요. 이 차이는 정확히 일반 상대론이 예측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그룹이 와일랜드 그룹인데 노벨상 수상자죠. 정밀 측정으로 노벨상 수상을 한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게 2010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상대론에 따라서 중력장에 의한 30cm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지금 대한민국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표준연구소가 10^16승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세계 최첨단이었지만 근데 이건 지금 벌써 2010년 얘기고요. 제가 이 카오스 재단 이거 첫 번째 강의하기 바로 전주에 바르셀로나에 갔었는데 학회가 있어서요. 그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아마 조만간 나온답니다. 크게 뉴스에 크게 나올 텐데요. 아직은 엠바고라서 여기 써야 되는데 맞아 엠바고 엠바고예요. 엠바고인데 이 보시면 18승이죠. 18승이 되면은 이제 1mm를 재는 거예요. 1mm 위치에 따른 중력 변화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변화를 재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18승이라는 이 엄청난 정확도가 시간의 정의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시계는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시계가 정확하면 이제 여러분이 시계를 여기서 볼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표준을 정할 수 없어요. 1mm가 마지막 한계인데 이쯤 되면 옆에 컵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에 따라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 표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 여기인데 드디어 인간이 도달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을 더 정확히 안 만들 거예요. 이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지구상에서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 이상의 정확한 정밀도의 시계는 필요 없는데 드디어 그게 올해 도달을 했고요. 미국 NIST 미국에서 한 거죠. 곧 나올 거래요. 곧 이번에 지금 저희 학회 발표할 때는 엠바고라 그랬는데 학회 끝나고서 이걸 논문을 올렸어요. 7월 30일자로. 그러니까 곧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내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뉴스에 크게 나올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요. 이제 우린 매일 측정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매일 측정하고 이거 보정을 중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정 중에 하나예요. 그 중력파 측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보정 중에 하나고요. 이건 지금 물리학자들한테는 그냥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무거운 물체가 있어도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시면 오래 살아요. 남들보다 한 100만 분의 1초 오래 살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공간의 개념이 뉴턴 역학에서 깨졌던 거. 뉴턴 역학에서 있었던 시공간 개념이 깨진 거고요. 두 번째로 깨진 것은 바로 저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물질은 뉴턴 역학에서는 그냥 F는 MA의 한 점이에요. 여러분도 점이고 이거 카오스 이것도 점이고 다 점이에요. 점의 운동은 F는 MA로 기술하는데 그게 모두 같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대상이 전자인지 원자인지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건데, 즉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물질은 무엇인가로 가는 건데, 자,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물질관이에요. 사원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흙, 물, 공기, 불 네 개죠. 그래서 이거 참 못 외우겠는데, 물은 탈레스죠. 탈레스고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뭐 많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공부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 지나갈게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가 뭐 이걸로 되어 있다, 이걸로 되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엠페도클레스도 있네요. 아,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만들었죠. 만들었고 이것을 플라톤이 계승을 해서 하나 더 붙여요. 왜 더 붙이냐면은 그 수학적으로 다섯 개 도형이 있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그래서 하나를 더 끼워 넣죠. 그게 바로 에테르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응된다는, 사실 이 플라톤의 이 도형 개념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 불이 정사면체인 이유는 이게 뾰족해서 그렇대요. 불 다면 따갑잖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큐브, 이게 흙인 이유는 이게 잘 쌓이니까 차곡차곡. 어쨌든 그래서 이렇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비웃으려고 보통 보여주지만 비웃을 게 아닌 것이, 지금 정확히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존재하는 이 대칭성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 자연에 투사시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 뭐 촉근 이론이나 모든 첨단 물리학들이 다 우주에 어떤 대칭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학적인 대칭성을 믿고 그로부터 우주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우주가 그래서라기보다도 서양 과학이 갖고 있는 오랜 철학이에요. 플라톤부터 플라톤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는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체계대로 우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서양 과학이라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방식이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주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과학이 문제라서라기보다는 서양 과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서양 과학은 이런 틀로 봅니다. 세상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체계 자체가.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세상을 항상 의심은 해요. 이게 과연 유일한 방법일까? 의심은 하죠. 저런 식의 생각은 너무나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케플러잖아요. 케플러도 사실 이제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 정다면체로 우주 설명합니다. 지금은 태양계 행성이 훨씬 많지만 케플러 살던 시대에는 태양계 행성이 다섯 개였어요. 이 다섯 개인 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정다면체랑 이게 엮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태양부터 차곡차곡 정다면체를 쌓아가지고 이 정다면체가 서로 딱딱 맞닿게 했을 때 거리비가 나오죠. 그 거리비가 행성까지의 거리비랑 같기를 원하면서 연구를 해요. 굉장히 이제 수비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우주의 근원이 뭘까? 여기 수학을, 물론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아예 우주를 수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게 우주의 근원은 이거예요. 원자입니다. 그렇죠? 원자예요. 원자의 모습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그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많이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원자를 형성시키는 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네 가지 힘 가운데 세 가지를 따로 배우지 않고 오로지 전자기력만 따로 배워요. 하나, 그러니까 1년을 배워요. 물리학과에서는 특수한 힘이라서 그래요. 특별한 힘, 세상 만물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물론 이걸 쪼개면은 그때 핵력이 나오죠. 이걸 쪼개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상관이 없어요. 우주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힘이 핵력이에요. 별이 빛을 내는 힘이거든요.
우주에서는 지구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의 물질의 대부분은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액티브한 활동은 핵력에 의한 힘이에요. 핵력에 의한 활동이죠. 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융합하면서 그 두 개의 양성자가 융합 그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융합하면서 헬륨이 되는 게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F는 MA로 기술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대부분은 바로 이 핵력에서 나오는 힘이고요. 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는 이제 이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밥 먹고 힘내고 따뜻하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뭐 전부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애를 낳는다거나 뭐 전부 다 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일렉트론 볼트에서 10 일렉트론 볼트 사이의 일이죠. 우린 그 이외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그밖에 모르고요. 근데 그건 우주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 양자역학이죠. 자,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면은 제가 보여드리기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원자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을 꺼내놓고 보시면 원자가 여기 있을 텐데 이게 다 원자로 돼 있죠? 얘도 다 얘로 돼 있어요. 이거의 모임이에요. 근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여요. 원자 보이세요? 여기서 원자가 보이시려면 여기서 10원짜리가 보여야 돼요. 인공위성에서 지구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10원짜리가 보이면 원자가 보여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원자와 10원짜리 동전의 크기의 비가 10원짜리와 지구의 크기의 비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원자가 보이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나사에 가서 근무하시면 돼요. 하면 이제 여기서 이게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손톱에다가 원자를 늘어 세우면 한 10억 개를 늘어 세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10억 개라는 느낌이랑 또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크기의 비가 돼요. 원자는 너무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자, 원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얘기는 저희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고 원자를 설명하려고 F는 MA를 썼더니 안 됐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F는 MA를 가지고 원자 안에 전자의 점 찍고 전자의 움직임을 기술했더니 그런 식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균열이 생긴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균열. 그러니까 균열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으로 가는 원자의 세계로 가는 데 생긴 균열은 거의 똑같아요. 아까 그 뭐죠? 그 상대론과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20세기에 생겨난 물리학이고요. 20세기는 19세기 말에서부터 온 거죠. 19세기 말에 있었던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문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전기예요. 전기. 전기의 발견, 전기를 지금 우리 문명은 사실 전기 문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모든 게 전기가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 없애봤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잖아요. 전기 없애보면 돼요. 전기 없앴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은 전기 문명입니다. 전기 문명이 만들어진 게 19세기 말이고요. 그 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당대의 모든 물리학자가 총출동돼서 연구를 하고 그때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양자역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데 제가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배우셨잖아요. 고재현 교수님이 전자기 하셨죠. 그래서 누군지도 알 것 같은데 누구예요? 네? 이거 보여줬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페러데이 페러데이고요. 누구죠? 맥스웰 그렇죠? 페러데이 맥스웰 이 두 사람이 전자기학을 만든 사람이죠. 사실상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두 사람만 추리라면 한 사람만 추리라면 페러데이예요. 한 사람만 추리라면 근데 저는 물리학자니까 이 사람은 더 뽑죠. 이론 물리학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전자기학 방정식 세 개 맥스웰 방정식 네 개고요. 이 네 개로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귀결이 바로 전자기파라는 거죠. 빛이 파동이다. 그다음에 빛만 파동이 아니라 전자기파 가운데 빛은 아주 좁은 영역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되죠. 이게 19세기 말이고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와 서로를 만들어가면서 진공증을 진행하는 게 전자기파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보통 빛이라고 할 때는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의 영역이 영역은 사실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죠. 근데 뭐 무한대는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감마레이고요. 감마레이. 이거 맞으면 헐크가 되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강해서. 가장 긴 쪽이 이쪽이죠. 이쪽에서는 뭐 라디오 웨이브가 있고 AM, FM 뭐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쓰시는 거 있고요. IR 이거 적외선 따뜻한 거죠.
UV 쬐면 살이 까매지는 거고요. 엑스레이가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이만큼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여기 중간 노란색이 있는데 태양광이 여기 맞춰져 있어 그래요. 태양광이 여기가 피크가 있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식물도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 에너지에서 맞춰지. 왜냐하면 우리의 지구상의 생명체는 태양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태양과 잘 반응하는 원자들로 다 돼 있고요. 이 에너지 스케일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는 그 녀석의 중심 파장이 다른 데 있는 녀석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에너지가 많은 데는 여기에 맞춰서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질문할 수 있게 된 게 19세기 말이란 뜻이에요. 맥스웰에 의한 이론이 나오고서 이게 나오자마자 당시 사실 맥스웰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걸 확인해 줘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뭐 별로 느낌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이 19세기 말에 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독일이 막 신생 국가를 세우고 영국이 당시 세계 제일의 국가였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국 사람이 낸 이론을 그 독일 사람인 헤르츠가 이걸 실험을 해줍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물론 서로 적국이었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독일 대학이 이제 물리학과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물리학과 교수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자기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전자기학을 다 연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었죠.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빛이 뭔지를 알게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빛은 원래 뉴턴, 우리의 위대하신 뉴턴께서는 빛을 입자라 그랬거든요. 입자니까 이렇게 당구공처럼 움직이겠죠.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빛이 이렇게 물로 들어갈 때 빛이 이렇게 휘는데 굴절하잖아요. 이렇게 휘려면 F는 MA,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방향 안 바뀌잖아요. 힘이 작용하면은 가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물 안에서는 빛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약간 삐걱삐걱 거리죠. 근데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이거죠. 이제 이중순리 실험을 해보면은 입자의 경우는 빛이 입자라면 여기 두 개의 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빛을 쬐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나오거든요. 이건 파동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빛은 파동이죠. 물론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좀 시간이 걸려요. 정착되는데 뉴턴이 워낙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결국은 파동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는데 무엇의 파동인지가 문제죠. 무엇의 파동인지. 파동이 맞고 전자기의 파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1865년 빛의 파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발견되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이 당시 물리학자들 모두의 생각이고 물론 이건 이론이고요. 아직 실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험이 이루어진 게 1888년. 이 사람이 헤르츠예요. 헤르츠가 한 실험 장치. 이거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전압을 탁탁탁탁탁탁 튀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이동해서 이쪽에 아무런 전원도 없지만 여기 불꽃이 튄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합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실험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실험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게 실험 장치인데요. 굉장히 커요, 사실. 그래서 그 진공중을 날아갈 저런 전압을 얻으려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탕탕탕탕 해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암흑 속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 이 불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뭐 하루 종일 암흑 속에서 실험을 조수랑 같이 하게 되죠. 다음에 이렇게 공중 이 다음에 진공 중에 만들어진 파동의 파장을 재기 위해서 철판 갖다 놓고 정상파 만든 다음에 이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탕탕탕탕탕탕탕 튀다가 없어졌다가 탕탕탕탕탕 튀다가 그러니까 튀는 데부터 튀는 데까지가 반파장. 그것이 여기 주파수랑 파장 곱했을 때 빛속도 나오고 다 실험합니다. 어쨌든 헤르츠의 실험 얘기는 아마 이미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 얘기만 할게요. 저게 나오자마자 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런 표시를 보면 이건 노벨상 받은 업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당장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원격 통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돈 되겠죠. 군사용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 실용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니죠. 마르코니가 바로 그러니까 65년에 이론이 나오고서 이거 한동안 아무도 안 믿다가 실험이 되자마자 몇 년 내에 나와요. 다 몇 년 내에 다 산업화됩니다. 다 상용화되고요. 마르코니의 이 장치는 처음에는 당연히 전화기가 아니었을 거고 인터넷도 아니었을 거고요.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거예요. 모르스 부호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타이타닉에서 보냈던 SOS 신호가 이거예요.
띵띵띵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히 이걸로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하죠. 그래서 대서양 넘어서 신호도 보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는 바로 전 세계가 무선 통신의 시대에 진입하는 때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구한말이라 이런 것도 아무도 몰랐지만 당시에 유럽의 신문들을 보면은 드디어 우리가 대서양을 넘어서 바로 미국과 통신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되는 이유는 빛이 전자기파라서 그래요. 전자기파. 전파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과연 전파이 전파란 건 파동인데 파동의 매질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매질이 뭘까? 전자기장이죠. 그럼 전자기장은 매질이 뭘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론은 바로 플라톤이 이제 사실 모를 때 하는 얘기죠. 모르니까 에테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모르니까 전기장의 매질 에테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실험 장치는 이제 마이켈슨과 모울리의 실험 장치죠. 그래서 매질이 있다면 매질의 존재를 지구의 운동으로부터 밝혀보자 하는 실험 장치였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지구의 움직임 에테르라는 것이 전기장의 매질이라면 전기장은 절대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지구의 움직임을 이 간섭계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잴 수 있을 거라는 거였는데 이 실험에서 사실은 놀랍게도 에테르가 밝혀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죠.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되죠. 노벨상 주어진 거죠. 이 간섭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 광속 불변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때였어요. 이때가 19세기 말 20세기로 막 들어오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으로 치면 인공지능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때 바로 이때 우리의 아인슈타인 또 나타나죠. 아인슈타인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을 연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열었어요.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현대 물리학을 다 열어놓고서 뒤에 가서는 완성된 형태의 물리학을 받아들이진 않죠. 정말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1905년 기적의 해에 논문을 이제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한 논문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전자기 문제죠. 자, 바뀌었군요. 이 얘기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 얘기고요. 자, 다시 전자기 얘기인데 19세기 말 전자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제 통신도 하게 되고 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번개, 다음에 등. 페러데이가 이야기했지만 페러데이가 자기의 법칙을 찾은 다음에 런던의 그 왕립 아카데미에서 시연을 하자 그때가 1850년대쯤인데요. 그때 거기 앉아있던 영국의 그 장관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고. 그때 이제 전등 이야기를 그때 하죠. 지금 우리가 촛불을 켜지만 우리 후손들은 전기로 등을 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기로 켜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곧 전기를 가지고 등 켜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당시에는 가스등을 켜고 있었어요. 당시 런던이나 베를린 시내 전체는 가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가스관을 할 수는 없었고요. 위험하니까. 가스를 여기다가 매번 밤마다 가스 기사가 가서 주입을 시켜야 돼요. 도시 하나에 이런 게 수만 개씩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가스 기사가 밤이 되면 가서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고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이걸 몽땅 다 전기로 바꾸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전 그 우리나라 전체를 인터넷 뭐 초고속 통신망 사업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차세대 무선 통신 사업 이런 거 SK가 가져갔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독일의 모든 도시를 이제 다 전기로 등을 만들고 중앙에서 껐다 켰다 하자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맡은 주관 그 업체가 이제 기업이 맡게 되는데 지멘스가 맡게 돼요. 지멘스가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로 전등을 깐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전구를 쓸지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에디슨 거를 사올 건지 아니야 독일이 만들어야 되겠죠. 독일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독일의 국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어떤 가스를 넣을지 어떤 필라멘트를 쓸지 어느 정도 온도로 해야 어느 정도 밝기로 가장 오랫동안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장시간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당대의 독일 과학자들 다 모여서 연구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차세대 무선 통신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이제 하러 가서 보통 이제 애트리에서 하죠. 전통신 연구소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잖아요. 서울대학교라 이런 데라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베를린 제국 물리 기술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필라멘트를 할까? 근데 이 필라멘트 문제는 생각해 보면 열, 이게 왜 빛을 내냐면은 금속에 열을 가하면 빛이 나요. 그냥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을 가하면 빛을 냅니다. 빛을 내요. 즉 어떤 온도일 때 어떤 빛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모델이, 수학적 모델이 흑체 복사라는 겁니다. 흑체 복사. 열, 즉 온도를 가진 물체는 언제나 빛을 내요. 그 빛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온도만의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의 첫 번째 한 일이 그 연구소에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4500 켈빈, 6000 켈빈, 7500 켈빈 온도에 따라 나오는 빛이 바뀌는데 6000 켈빈일 때 이 곡선이 태양의 온도 곡선이에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녀석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커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당대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총 투입되죠. 이거부터 이해되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당시 있던 그 김범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기역학, 뭐 전자기학 이런 총동원에서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려면 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서 나오죠,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이 이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명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뉴턴 역학을 허무는 첫 번째 단계를 이분이 하게 되죠. 바로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플랑크. 그 막스 플랑크는 여기서 아주 혁명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그것이 너무나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아껴서 해요. 결론을 놓고 보면 빛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고 그걸로 지금 사람들이 무선 통신을 하겠다고 난리 법석 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빛이 전자기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옛날 뉴턴이 했다던 그 얘기, 빛이 입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면은 무서웠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무선 통신 하겠다고 난리 법석 치고 있는데 빛이 전자기파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영의 실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방정식도 갖고 있고 다음에 매질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모두가 다 빛 때문에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다 틀렸고 다시 뉴턴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빛이 입자라고. 그래서 플랑크는 빛이 입자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굉장히 그 정치가스러운 그런 워딩을 합니다.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 자, 여러분이 그 밥 먹을 때 여기 사과가 만약에 앞에 있고 국물이 있다 그러면 국물은 이렇게 양을 뭐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풀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하겠지만 국물은 그냥 국물이에요. 하지만 사과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입자와 입자가 아닌 것의 차이는 셀 수 있냐 없냐예요. 셀 수 있는 거는 띄엄띄엄해요. 양이. 사과는 사과 한 개의 크기로 전체 질량이 양자화돼 있어요. 한 개의 질량이 100g이면 그 사과를 넣은 상자의 무게는 300g이나 500g이지 357g 될 수 없어요. 누군가 사과를 잘라내지 않았다면. 이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했던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게 흑체 복사를 설명하려면 빛이 에너지가 띄엄띄엄해야 돼요. 빛이 입자란 얘기인데 입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자란 말을 했으면 플랑크가 노벨상을 하나 더 받았을 거예요. 빛이 입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플랑크는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빛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물질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 대학 교수였거든요. 베를린 대학 교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기사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빛은 입자다라고 딱 박아놔요. 이렇게 워딩을 써놔요. 그 한 줄 때문에 노벨상을 받죠. 그 한 문장으로. 제가 오늘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무려 90페이지를 육박하게 준비해 왔어요. 제 스타일대로라면 한 60페이지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근데 90페이지를 해 와서 오늘 절대로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 되면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까지 하면 되나요? 네? 10분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10분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더라도 너무 이렇게 동요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의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좀 더 이분의 이 표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막스 플랑크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부인이 일찌감치 죽어요. 아이들이 더 살아있을 때 부인이 죽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큰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죽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요.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아마 베르덩 전투였을 거예요. 베르덩 전투 같은 전투는 뭐 하루에 뭐 10만 명씩 죽는 전투였죠. 참호에서 서로 막 보고 있다가 기관총 쏘는데 돌려 앞으로 그러면 와 나갔다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전투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딸이 쌍둥이인데 차례차례 죽는데 둘 다 애를 낳아 죽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들 하나, 요 아들 하나만 데리고서 살아가죠. 물론 독일에서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들도 나중에 이제 잃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둘째 아들을 데려가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은 독일군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라 반나치 운동을 해요. 지하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체포되죠. 근데 체포됐을 때가 하필이면 히틀러가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그 장교들이, 장군들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는데 히틀러가 안 죽어요. 기적적으로. 그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이름 뭐죠? 그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한. 그 사건 직후기 때문에 히틀러가 막 미쳐가지고 다 죽이죠. 자기 반제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검거가 돼가지고 히틀러한테 직접 찾아가요. 플랑크가 내 마지막 소원인데 내가 독일을 위해 기여한 게 많으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냥 죽이죠. 그래서 전부 다 죽은 상태로 이제 그 2차 세계전이 끝나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되게 애국자인데 자기 나라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죠.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아들도 그런 반체제 운동을 했고요. 본인도 반전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독일 과학자들이 그 연합국 국가에서 다 초청받지 못하죠.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초청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왕따 되는데 유일하게 국제학회에서 인정받는 독일에 있었던 독일 과학자는 이 사람 하나예요. 그래서 막스 프랑크가 남은 자기 인생을 독일을 다시 재건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고요. 그래서 독일을 다시 재건하려면 기초과학부터 다시 살려야 된다. 기초과학을 다시 살리는데 자기 인생을 투신하고 죽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연구소가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50명 나왔다는 그 연구소죠. 그 연구소 이름이 막스 플랑크인 거는 이 사람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이 만든, 그래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 이후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같이 가요. 그래서 유럽의 가장 격동의 시기에 유럽에 살았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때는 서로 동지이다가 한때는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최첨단의 연구를 해서 그게 바로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양자화 시킬 때 플랑크가 만들었던 상수가 있어요.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한데 띄엄띄엄하면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를 우리가 오늘날 H바라, H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H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전 세계 이제 물리학과에 가면은 종종 학과마다 이렇게 카페를 갖고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좀 좋은 학과들은 그 건물에 카페가 있거나 그런 카페들은 대개 H바예요. H바, 예, H바, H바, 예, H바. 그래서 H바를 보면 아 물리학과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자, 전자기학이 제재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봐,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헤르츠가 했던 실험이죠.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고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탁탁탁탁 고전압 걸어주는 거죠. 이 고전압을 걸어주는 실험들을 왜 사람들이, 이건 사실 1830년대부터 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들은. 근데 이때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오는지는 몰랐던 건데 왜 이런 실험들을 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두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이 사이에 뭐가 튀어요. 그게 뭐예요? 보실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5000볼트 걸어준 거예요. 이게 뭔가요? 번개예요, 번개. 인간이 번개를 만든 거라고요. 번개는 제우스 신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거 보고 되게 놀라워했죠. 전압을 잠깐 멈춰볼까요? 잠깐 스톱. 네. 좀 전에 보시면은 그 전압을 걸었더니 막 뭐가 탁탁탁 튀어요. 그렇죠?
그게 뭘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번개를 만든 거예요. 진짜 19세기 중반에 물리학 교수들이 다니면서 저 번개 보여주고 돈 받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니까. 지금도 과학관에 가면 거대한 그 테슬라 코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공기 중에서 번개 치는 거 한 2만 볼트, 3만 볼트 필요하죠. 그런 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죠. 근데 문제는 번개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당연히 아까 같이 번개가 잘 안 치는 이유는 공기가 있어 그래요. 공기가 금방 이해한 거죠. 사람들이 공기를 없애면 더 잘 칠 거예요. 근데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공관 만들고 이제 여기다 번개 걸어주면 돼요. 전압 걸어주면. 그랬더니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진짜 미스테리어스하죠. 켜주세요. 크룩스 관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좀 자석인데 자석을 대보니까 휘어요. 이게 뭐지? 이런 거 한참 하고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과학자들이. 진짜 궁금하죠. 크룩스 관이라고 하죠. 19세기 말은 정말 놀라운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 무선통신 나오죠. 전자기파 이해하고 전기장 이해하고 번개가 막 치고요. 진공 뽑았더니 막 이런 이상한 빔이 막 나오고요. 이거 되게 신비롭죠. 이제 전압을 높이면 이제 10만 볼트예요. 아 이제 만 볼트에서 6만 볼트. 그러면은 진공 중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번개를 볼 수 있어요. 번개죠. 번개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번개를. 크룩스 튜브죠. 빨리 지나가라. 여기 빨리 지나갈 수 있나요? 그다음 이제 렌트겐이 나올 텐데. 아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실험 장치는 다 이거예요. 20세기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20세기의 이 전자공학 혁명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했던 실험들이 바로 다 이 진공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관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여러분이 왜 그런지 보신 거예요. 시작은 번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비롭죠. 번개가 왜 칠까? 그걸 더 잘 이해하려고 진공을 만들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고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봤더니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아 이건 직진하는구나. 전압을 걸었더니 휘는구나. 아 이건 전기장에 따라 휘니 이 전하를 갖는구나. 전하의 크기가 얼마일까? 질량이 얼마일까? 사실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뭘지를 알아내는 순간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돼요. 바로 그러다가 이제 부차적으로 알아낸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여기 노벨상 있죠? 이분이 제 1회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요. 렌트겐이에요. 렌트겐.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게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오는데 그게 X선이죠. 엑스선 때문에 사진이 감광되고 그걸로 뼈가 보이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 렌트겐이에요. 첫 번째 노벨상 제1호죠. 보시면 장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대 문명이 만든 장비입니다. 진공관 장비. 지금도 여러분이 삼성이나 현대 어디 가시든 진공 뽑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진공 펌프, 진공 실험이 모든 첨단 물리의 첫 번째 장비예요. 진공관. 그래서 저기서 나온 이상한 빛이 엑스레이였고요. 렌트겐. 이거 뭐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신문기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20세기 초 이제부터 이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다 맞춰지는데 지금 전자기파가 있죠. 전자기파가 뭘까? 지금 저 안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저 흐름이 뭘까? 그때 만들어진 이상한 저 전파. 이거 막 몸을 투과하는 이게 뭘까? 엑스레이. 다 전자기파죠. 이것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그 다음에 여기 현재는 없지만 방사능. 어떤 광물질은 뜨거워요. 가만히 둬도 뜨거워. 이게 왜 뜨거울까? 에너지 보존 법칙 안 맞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방사능 나오고 있는 건데 초기에는 그냥 이게 우라늄 광석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그냥 열을 내는 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열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몰랐죠.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이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이 부딪힌 그런 난제였어요. 빛의 성 본질이 뭘까? 엑스레이는 뭘까? 진공관을 움직인 그 흐름은 뭘까? 이게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한꺼번에 왕창 다 풀리면서 양자역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미스터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답을 낼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네. 네, 고맙습니다. 시공간이 질량이 있는 데서는 휜다고 왜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공간이 비틀인다는 거는 조금 감이 오는데 시간이 왜곡되고 뒤틀린다고 하는 거는 그 느리게 가거나 빨리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네. 그 4차원 시공간 좌표계에서요. 사실 그 간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두 점 사이에 그 간격에서 시간 t를 0으로 넣으면은 그 간격이 허수 간격이 돼서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서 허수 간격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허수가 어떻게 이 4차원 시공간 좌표계에서 그리고 물리학에서 허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수에 대해서는 우주가 어떤 수로 기술되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없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허수를 쓴다는 건 허수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허수 같은 것들은 물리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그 특별한 목적으로 썼어요. 그냥 허수를 대표하면 편하니까. 아마 허수를 이용한 극좌표계 이런 거 쓴 적 있지 않나요? 혹시 이공계 학생이면 알 텐데 아니라면 이제 허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허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N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복소수에서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복소수까지 나오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허수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물리학자들의 입장은 그 물리량으로서의 허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 파동 함수를 기술할 때 양자역학에서 허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위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위상이라는 추가적인 주어진 장소에서 그 양자역학적인 어떤 확률 진폭이 있고요. 파동 함수에 동시에 위상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상까지 넣는 방법이 허수를 쓰면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허수까지를 고려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물리량을 허수까지 확장했을 때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허수가 진짜 있다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가 그것이 물리학으로 보여졌다고 해서 그게 유용하다고 해서 실제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저 그 전자기 방정식 만들 때도 누구지? 그 아니 전자기 방정식이 아니죠. 해밀턴 같은 사람들은 사원소수를 사원소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실수랑 복소수만 사용하지만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i만 쓰잖아요. 허수로 ijk까지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확장된 데서 가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옳은지 이런 거는 그 좋은 질문은 아니고 하여튼 허수로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수까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허수로 충분히 되면 굳이 사원소까지 확장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원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굳이 허수로 갈 필요가 없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허수를 도입하긴 해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수가 존재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허수가 안 되는 것도 허수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복소 변수 함수론이라는 수학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사용하면은 실제 세상은 실수로만 일어나잖아요. 질량은 실수만 있을 수 있고 뭐 음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거를 허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조작을 가해서 잠시 허수로 갔다가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리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 우리가 물론 조작적인 그 이유 때문에 허수를 썼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더 잘 풀린다면 허수가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관측할 때는 허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디까지를 실제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자를 볼 수 없지만 원자는 있다고 믿잖아요.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도 마치 내가 실제로 보는 건 실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갔다 오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실제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한 감각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물리학자들은.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저는 실제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의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용어 자체가 정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허수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허수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면 거기까지는 실제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더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라는 표현을 이제 함부로 쓰는 건 좀 아끼죠. 그래서 됐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됐다고 했다가 잘못과 대된 거라고 나왔는데요.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는 것이 관찰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빛보다 빠른 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 물리학자들은 다 안 믿을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한번 떠들었을 때도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놀라진 않고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개는 다 실수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거의 뭐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과학자가 함부로 믿음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건 그만한 충분한 이론적, 시험적 근거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빛보다 빠르면 안 된다는 뭐 상대성 이론의 어떤 결과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사실 상대론 같은 게 무너지면 이렇게 이론 물리학의 이론 체계가 지금은 혼자 서 있지 않거든요. 그 아마 이번에 저희가 세 사람이 강의하고 있지만 다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그것이 그 빛보다 빠를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오늘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에 대한 우주의 대칭성 문제인데 그거가 깨지면 다른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쉽게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깨질 게 우리 보통 이제 깨질 게 따로 있지라 그러는데 가장 안 깨질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빛보다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걸 거예요. 그 상대론 관련된 대칭성은 웬만해선 깨지 어려울 겁니다. 웬만해서. 네, 저기. 빛이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전한 허공하고 일반 진공 상태라는 우주 이 관계 저 같은 곳에서는 그 광원의 세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원의 세기에 따라서 빛속도가 다르다고요? 예. 진공 중에서요? 예,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고. 세기에 따라서. 세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빛의 속도는 그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합니다. 상관없이. 네, 저기 그럼 빛의 속도하고 전자나 자장의 속도 자장이라고 이게 속도는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장의 속도가 뭐죠? 예, 그러니까 빛과 전자 전기의 흐름이요. 전기가 흐를 때 그 속도하고 아마 전기 장이 전파되는 속도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한 장소에 딱 붙어 있으면 전기장이 없거든요. 이제 이게 중화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두 개가 탁 떨어지는 순간 전기장의 공간이 탁 생기죠. 그때에 생겨난 전기장이 쫙 밖으로 전파될 텐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고요. 사실은 그 전파가 전자기파예요. 전기장이 있다가 그러니까 없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없다가 생길 때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양상을 기술하는 게 전자기파예요. 그게 전자기파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게 전자기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전자기파인데요. 없다가 전파에 가는 게 사실 전자기파예요. 네? 안 들려요 지금.
해결됐나요? 자체 해결? 아까 그 등가원리 하실 때 뉴턴이 관성계 그러니까 관성력을 몰랐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성계를 가정하지 않고 뉴턴은 운동 법칙을 설명을 한 건가요? 뉴턴이 알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뉴턴이 그러니까 뉴턴이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갈릴레이 때부터 그 좌표측이 서로 두 개가 다른 그 좌표측을 서로 다르게 해놓고 설명하는 게 관성계 두 개 다른 관성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좌표측이 있었을 때 그것들 사이의 변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것을 갈릴레이나 뉴턴 같은 수학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면 그 자신의 이론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 갈릴레이는 수학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수학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만 말로만 했기 때문에 수학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관성력을 알기는 수학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근데 그 경험으로는 알았겠죠. 경험으로는 가다 멈추면 뭐 힘을. 그다음에 뉴턴 같은 경우는 아마 좌표계를 풀었을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대학교 2학년 정도면 다 배우니까 좌표계를 하나에서 다른 좌표계로 옮기면은 그런 가상의 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F는 MA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으로 한 거냐면은 F는 MA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 대상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개는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여기 있고요. 다음에 여기 힘이 있고 힘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때에는 네 가지 힘 가운데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전자기력, 중력 찾고 뭐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기의 움직임이 또 추가적인 힘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여기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아닌 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F는 MA를 그냥 아까 같은 식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힘의 존재를 여기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그 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가속 받기 때문에 그 힘은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뜻 이유는 모르지만 손으로 넣긴 넣어야 돼요. 근데 이유는 모르죠. 내가 그 버스를 타고 있고 버스가 가속하는 걸 아니까 이때 내가 놀랍지 않겠지만 만약에 눈을 감긴 상태로 진짜 뭐 납치대 갔는데 뭐 갑자기 뭐 F는 MA를 풀라 그랬는데 막 힘이 막 느껴지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알죠. 당연히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힘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턴 역학을 그냥 적용하면 틀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보통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좌표계 변화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존재해야만 되는 힘처럼 보이는 거죠. 힘처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관성력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저희 그 VR 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쓰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상 게임 같은 거 할 때 VR 그 저기 안경 쓰고 이렇게 움직일 때 실제로 왜 사람들이 막 몸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 VR은 관성력은 아니고요. VR에서는 네. 착시 같은 거죠. 네. 착시 현상이고요. 관성력을 느끼시려면 네, 네. 자기 몸이 실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지 상태에서 아. 이렇게 보는 것만 가지고는 관성력은 못 느끼고요. 네네. 관성력을 느끼려면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속이 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관성력을 설명하려면은 VR보다 좋은 것이 그 요즘에는 VR도 그냥 쓰고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어디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 4D 뭐 5D 요즘 체험관 이런 데 가면 막 움직이는 거 그런 데서 느끼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끼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예, 몸이 그러니까 그 관성력이란 것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 자신 아까 이제 내 자신이 속한 개가 움직이거나 내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느껴질 수 있는 힘이에요. 안 들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관성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착지에 의해서 자기 몸이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외부의 힘을 받아서 관성력은 버스가 움직일 때 왜 앞으로 가속해서 갈 때 내 몸이 뒤로 움직이는 뭐 그런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좀 의문을 가진 거였는데 그 VR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착시에 의해서 내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관성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냥 착시죠. 예.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나한테만 느껴지는 거니까요. 관성력은 모두 다 느껴요. 모두 다 나랑 같은 개에 있다면 그 사람 모두가 다 느끼는 힘이고요. 거기 그런 힘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VR을 쓴 사람만 느끼는 거니까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사실 가속 힘이 없지만 착각을 한 거죠. 아, 교수님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공리에서 그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로 항상 일정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강의하다가 그 매질에 따라서 물 같은 데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 유리, 공기, 진공 이 상태에 따라서 그 매질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더 정확한 워딩을 하자면은 주어진 매질에서의 비속도라고 해야 돼요. 매질에서.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어떤 매질 내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매질 내에서 비속도는 진공보다는 더 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로 진공보다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할게요. 매질 내에서. 근데 물체의 속도는 상대성 이론이 진공 중에 비속도보다만 느리면 돼요. 매질 내에서 만약에 얘가 속도가 아주 빨라서 매질 내에서의 비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데 원래 비속도는 30만인데 매질이 있기 때문에 15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체가 20만으로 달릴 수가 있다고요. 30만이 아니니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속한 매질의 비속도보다 물체가 빨리 움직일 때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빛을 내요. 원래 가속하는 물체만 빛을 낸다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 누구지? 고재영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가속으로 할 그러니까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은 전기장, 등속으로 움직이면 자기장, 가속하면 전자기파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이상한 경우는 그 물체가 등속으로만 움직여도 빛이 나오고요. 그 빛을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라 그러고 이 빛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예측하고 실험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그 빈 공간, 그 사이에다가 물체 속도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론이 얘기하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는 진공 중에 비속도보다 빠르면 안 돼요. 진공 중에. 기준은 진공이죠. 사실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60, 뭐 30만 그런 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물리학자들이 숫자를 정해놨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의 속도란 뜻이에요. 이제는 끝난 듯한데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